해고없는 도시 전주. 노사 민정이 참여하는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한 전주시. 지역 내 기업을 설문한 결과 81%가 정부의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기업인단체, 노동계, 고용노동 등 지역 주체들이 세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고, 관내 기업 102개 대상으로 고용유지 관련 설문조사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해고 없는 도시를 위한 5개 분야, 9개 실행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여기에는 고용유지 특별지원금 조성과 고용보험 지원, 컨설팅, 교육훈련 지원, 지방세, 공공요금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6개월간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또한 지역상생기금을 조성해 참여 기업이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2억 원 내에서 이자차액 일부를 대신 내줄 계획입니다.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도 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고용을 유지한 상태에서 교육과 훈련이 가능하도록 수당을 지급하고 참여 기업에게는 지방세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병행합니다. 위기 복지 대책으로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 5개월간 생계, 의료, 주거 등이 지원되며 공공 일자리도 제공합니다. 아울러 정신건강진단과 상담을 통해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에도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를 통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빈틈없이 메우겠다는 전략입니다. TV로드 뉴스 엄상현입니다.